우리 여기 김씨랑 여공 주자수는 내 재주 가지고 먹고 살아야 되는 사주팔자야. 네. 재주 갖고 먹고 살아야 되는 사주팔자인데 본인도 이렇게 끈기가 그렇게 깊지는 않아. 오기는 굉장히 있어. 오기가 많고 근성은 있다. 뭐래도 해가지고 내가 어떤 목표를 정하면 그대로 해야 된다는 이제 오기는 있어. 그리고 속에 있잖아. 어른 속이 들었다 그래. 나이는 그래도 있잖아. 조금 어른 속이 들어서 뭔가 조금 신중하고 뭐를 이렇게 섣불리 안 해. 그렇지? 안 하고 신중하고 또 의심병도 많아. 맞아요. 의심병이 많아가지고 내가 눈에 보이고 내가 확신되지 않는 일은 내가 섣불리 절대 안 해. 그치? 그러는 사주야. 그게 어떻게 보면 되게 머리로는 똑똑해. 머리로는 뭐 공부 머리는 짧다 하더라도 내가 어떤 머리 사회에 돌아가는 머리나 이런 머리가 굉장히 똑똑해. 그리고 너는 사람을 끌어다니는 일이 있어. 그 편견이 있기는 해. 사람에 대한 어떤 편견. 네, 그래서 그런 거는 있긴 하지만 네 사주에는 사람을 끌어들이는 일이 있어. 그런 복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어떤 내가 내장사를 한다든지 내 업을 하고 내가 사람의 덕으로 살아가야 되는 사주야. 그리고 인정이 있단 말이야. 네가 성격에 또 못난 데가 있고 이래도 내가 인정은 있어. 본인이 인정은 있기 때문에 내가 조금 어느 정도 위치가 있으면 남을 도와주지도 않은 거 있어. 본인한테는 그런 좋은 점도 있다. 있는데 지금 내가 봤을 때는 보는 본인 같은 경우는 남 꾸며주는 일, 디자이너지 말하자면 뭐 네일샵이 됐든 뭐가 됐든 이런 쪽에 일을 하면 그 방면으로 가면 나. 근데 시기가 안 맞아서 그랬든 뭐가 됐든 본인은 한 번쯤 이렇게 뒤집어라. 실패를 봐라. 그러고서 거기 또 건너뛰어서 해야 되고. 그치? 그러는 영국이야. 그래서 어른들이 해야 될 일을 본인이 할 수도 있어. 나이 먹은 아줌마들이 해야 되는 일, 아저씨들이 해야 되는 일, 그런 일을 내가 또 해보기도 하고 이럴 수가 있어. 사주애가. 아까도 아줌마들이라는 일은 무슨 일일까요? 약간 공인중개사 이런. 그렇지. 그렇지. 그거는 막 그렇지. 왜냐면은 그런 거는 경험을 많이 한 사람들이 하잖아. 네, 네. 어떻게 보면. 네. 근데 본인은 그런 쪽으로 조금 뛰어들어서 할 수도 있어. 무슨 얘기인 줄 알지? 욕심이 많아 본인이. 맞아요. 욕심이 많고 욕심이 많으니까 내가 뭐가 됐든 조금 그래서 아까 근성이 있고 오기가 있다라는 거 끈기가 있어. 무슨 얘기인 줄 알지? 그래서 목표를 정하면 한다. 근데 본인 같은 경우는 내가 한번 싫으면 죽어도 싫어. 싫어. 그게 좀 단점이에요. 그래. 안 해. 좀 바꾸고 싶은데 이게 안 바꾸지. 안 되지. 내 사주팔자를 그리는 거라. 그치? 이제 노력은 하면 조금 나이가 먹으면 지금 그렇지. 그럴 수는 있지. 근데 네. 원체 내 사주가 또 그래. 그래서 내가 싫은 거는 절대 싫은 거야. 누가? 예를 들어서 한 번 등 돌리면 그 등 돌린 사람 안 본단 말이야 본인은. 응? 그래서 주변에 사람이 많이 없어요. 한 번 싫으면 안 보니까 친구 저 친구가 유일한 친구고 사람이 많이 없어요. 근데 제가 사람을 부리는 이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조금 이걸 유해져야 되는데 이게 뭔가 내 눈에 딱 마음에 안 든다 싶으면 바로 그냥 알바생들 내치고 이러니까 이게 오래는 못 가는 것 같아요. 그거는 아니까 본인이 알지. 그건 고쳐야 돼. 내가 돈을 벌고 살아야 되잖아. 맞아요. 그치? 또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먹고 살아야 되는 사주야. 네. 근데 이는 사람은 따르는데 본인이 그런 어떤 편견이나 본인이 이건 아니야 라고 딱딱 끊어내는 것 때문에 본인이 손해를 보고 살 순 없잖아. 그걸 본인이 알으면 충분히 고칠 수가 있잖아. 본인이. 왜? 본인은 되씹거든. 이래서. 이랬구나. 이걸 되씹는단 말이야. 그래 안 그래? 맞아요. 그러기 때문에 고칠 수 있어. 네. 무슨 얘기인지 알아? 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그럭저럭 해서 돈을 못 벌었다. 금전이 없다 소리는 못한다. 돈은 있는 경우. 그리고 본인도 사주에는 돈은 금전은 있어. 그래요? 금전은 있으니까 대신 네. 아까 말한 대로 남의 밑에 있기가 어려우니까 본인이 그렇게 해서 내가 차려서 뭐를 하든지 이렇게 해라 라는 소리가 난다. 내년에는 내가 뭐를 내년 하반기에 가서는 뭐 차려서 할 수 있다 소리 나와. 너무 질질 끄지 말고 하던 네, 거 해. 네, 네. 그래서 내년 하반기에는 내가 문서를 잡고 얻을 수가 있다라는 거야. 무슨 얘기죠? 네, 네. 그래서 해라는 거고 또 남자도 그래. 남자도 본인도 똑같아. 공주과야.
공주과야. 어? 공주과라서 뭐가 어찌됐든 내가 아무리 좋아했던 애라도 남자라면 왜 끌리기도 하고 아, 안 헤어지지 말아야지 이러는데 본인은 안 그래. 그래? 알았어. 맞아. 응? 맞아. 근데 요번에 만난 친구는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는데 제가 만난 것 중에 가장 오래 만나 가장 잘 맞거든요. 그래서 내년이나 내 후반쯤에 결혼을 할 생각을 내년에 해야지. 내년이에요? 내년에. 내년에? 동갑이거든요. 동갑이야? 네. 그럼 내년에. 내년이에요? 내년에. 내년에? 그래도 그 남자친구가 본인한테는 잘 맞아. 말 잘 들어. 잘 들어. 말을 잘 들어. 그치? 네. 말 잘 들고 따라줘. 본인이 맞아. 양타를 부리고 다 오케이. 그래. 그렇지. 그러니까 본인이 말하자면은 남자가 본인을 이겨먹고 너 어찌됐든 본인이 못 산단 말이야. 근데 그 지금 내가 봤을 때는 그 남자친구가 다 받아주고 구분구분 해주고 어? 그러기 때문에 본인이 양타를 오락오락 해도 그냥 웃어 넘기고 가고 어? 이런 친구기 때문에 그렇지. 왜냐 본인이 이 남자고 본인이 뭐 싸우라고 다퉈서 서로 이렇게 부딪히면 단순하단 말이야, 본인이. 네, 맞아요. 어? 단순하기 때문에 그냥 뭐 이게 없어. 그 뒤가 없어. 여기서 끝내면 되지. 여기서 그냥 딱 정리해.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러면은 결혼이라는 걸 했을 때는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잖아. 그치? 근데 지금 만나는 친구는 그걸 다 받아준다는 거야. 받아주고 본인이 편한 상대라는 거지. 그 친구가 편한 상대고 그리고 저기 뭐야 부지런한 것 같아. 책임감도 강하고 그런 친구로 보여. 응? 그러기 때문에 본인이 믿고 가도 되고 일단은 본인을 이해해 준다는 거에 본인이 가장 낫다는 거야. 이해를 못 해주고 하면 다툼이 많아. 그래서 내년에는 그렇게 인간 보면서 결혼하고 하고서 저기 뭐야 상어 보면서 잡아서 집에서 노는 사주팔자가 아니야. 본인은 밖에 나가서 일을 해야 되는 사주팔자. 그런 사주팔자이기 때문에 본인은 그냥 내 업을 해. 내 상업을 하든 장사라든 뭐 네일을 샵을 해서 하든지 그런 디자이너 쪽으로 해서 그렇게 해나가. 돈은 벌어. 돈은 벌어서 본인은 어디다 투자를 해? 부동산이지? 주식은 100만 원만 넣으면 그냥 용돈 사가 100만 원 잊어버리는 돈. 잊어버리는 돈 신경 안 쓰게 그냥 놔둬. 청약 좀 넣어. 그래. 청약 두 개 넣어. 그렇게 해서 부동산에서 돈 벌어줘.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네. 기계 약업 빠졌다고 그랬다니. 아 그래요? 계산이 신속이 빠르다는 건가? 남자친구도 부동산을 같이 하거든요. 남자친구랑 지금 같이 부동산 일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좀 잘 될까요? 같이 잘 돼. 같이 잘 그거 하는 일은 돈은 되는 일이고 돈벌이는 되고 돈도 벌어. 남자친구도 괜찮고. 근데 본인은 그 돈을 얼렁해서 모아서 하든지 내 장사를 따로 하고 남자친구는 그쪽으로 하고. 그래. 그렇게 하면 돼. 그래서 결혼하고 내년에 언제 내년 겨울쯤에 잠깐 자야 아니야 내년에 여름에 여름 막 초가을 네. 그때쯤 초가을이요? 그때쯤 하라는 게 아니라 그때쯤 하게 될 거라는 거야. 아 그래요? 그래. 근데 선생님 저 선생님 기분 안 좋을 수도 있는데 제가 다른 집 갔었는데 32살 전에 하면 제가 무조건 바람을 핀대요. 세 군데를 갔었는데 그래서 이 친구랑 결혼하게 되면 32살 이후에 하라 그래가지고 계속 미뤄왔던 거거든요. 어? 그럼 내가 하나만 물어볼게. 어? 네. 본인이 지금 이 친구를 만나기 전에 남자친구도 만나봤지. 네. 그치? 근데 다른 애들하고 어떻게 싸움 많이 하지? 엄청 많이 하죠. 싸움 많이 해서 저기 뭐야 못 만나지. 네. 내 꼬라지대로 하지. 네. 근데 이 친구처럼 나를 맞춰주는 친구가 있었어 없었어? 처음이에요. 그치? 근데 본인이 이 친구 냅두고 본인이 예를 들어서 꼬라지가 그렇게 들어오는데 어떤 놈 본인이 바람을 펴? 아니요. 저는 안 펴요. 안 펴. 네, 그냥 싫으면 딱 싫고 끝내지 다른 남자 말해줬잖아. 걱정 바람 내가 안 피면 되는 거지. 무슨 이 땅에 바람 핀다고 결혼 늦게 하라고 그 꼬기가 있는데 어? 내가 봤을 땐 바람 못 펴. 너는 맞아요. 못 펴요. 저 승진... 간이 콩알만 해서 들켜요. 간이 아니라
언니 비웃장을 누가 맞춰줘? 어? 맞아. 어떤 남자가 와갖고 뭐 그냥 그 비웃장 이렇게 맞춰주면서 바람을 펴도 어떻게 돼? 맞아. 둘이 뭐가 좋아야 바람. 해야지. 그럼. 못 만나. 그런 말 듣지 말고. 그런 말 듣지 말고 내년에 그렇게 문서 인간 문서가 됐든 또 내 상업 문서가 됐든 잡아서 시작해. 네. 뭐든지 빨리 시작하는 게 좋잖아. 응? 네. 그래 한번 엎어져도 또 할 수 있고 그러잖아. 근데 한번 엎어 먹었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제 엎어먹고 하는 건 없어. 그건 다 경험이라고 생각하면 된다는 거야. 네. 그래서 해. 바람 안 핀다. 바람 필 일이 없다. 내가 봤을 때는 어떤 놈이 본인 비율을 맞춰주냐. 어? 네. 어떤 놈이 비율을 맞춰주고. 네? 저 코수술을 하려고 하는데 해도 돼? 해도 돼요? 삐뚤어졌잖아. 네. 그래서 코수술이 너무 하고 싶어 하는데 이게 코가 얼굴의 중심이라서 엄마가 함부로 흔들지 말라고. 응, 아니야 해도 돼. 내가 봤을 때는 그냥 안 좋아지거나 그런 건 그렇진 않아. 코가 삐뚤어지면은 별로 안 좋고 이게 네. 다 보이면은 안 되니까. 맞아. 이게 구멍이 보이면 돈이 나간다고 하더라고. 이게 동그라미가 복코라고 이걸 하면 고치면 돈 나간다고 하지 말라고 하는데 하고 싶어. 괜찮아. 얼굴에서 제일 못, 안 이쁜 데가 안 이쁜 코야. 맞아요. 알겠습니다. 알겠죠?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삼촌.